이제 감귤 가시손해액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가입 금액, 면적, 자기 부담 10%, 그다음 표본주 조사 내용을 봤더니 등급 내와 등급 외로 나눠졌네요. 제주도 내에서 정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급 내와 등급 외로 구분돼요. 대부분 등급 내와 등급 외는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등급 내 정상, 그 다음에 30, 50, 80, 100. 그다음 등급 외는, 그쵸? 등급 외는 30, 50, 80, 100. 이렇게 되죠? 등급 내 외에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논란이 되어갖고 다 완성 처리했던 유형의 문제죠. 그때 여기 개수가 들어가서 처리가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정상은 30%는 0.3, 50%는 0.5. 80%는 0.8, 100%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피해 가실 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 정상은 0. 해서 피해 구분 다음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등급 외에도 역시 주어진 개수 해서 전체 기준 가실 수로 나눠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표본조사. 자, 표본주 선정,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 수에 따라서 농지별 전체 표본주를 가수원의 고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표본주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최소 몇 주? 최소 2주겠죠? 2주. 최소 2주. 그죠? 자, 그리고 선정한 표본주의 리본을 묶고 주지별 아주지에 몇 개를 수확해요?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수확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2주 이상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수확을 한다. 자, 위에 계약서를 보고 가실손해 피해율을 구하시오. 가실손해 피해율을 구하시오. 자, 참고해서 가실손해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보자. 자, 자, 가실손해 이제 피해를 보는데요. 자, 등급 내 등급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 내 피해 가실수. 그래서 정상은 0. 정상은 0. 30%, 50%, 80%, 100. 곱해서 산정했더니 240개. 등급 내는 240개가 나왔고요. 등급 외는, 그쵸? 30%형, 50%형, 80%형, 100%형. 해서 그랬더니 418개가 나왔어요. 418개.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착가수 제시된 등급 내와 등급 외의 모든 가시를 다 더해주면 될 거고요. 자, 등급 내와 등급 외의 인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시면 다음 같이 22.45라는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실손해 피해율을 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 등급의 피해 가실수 같은 경우는 50%만 인정한다 해갖고 그 피해 비율, 비율에 의해서 산정이 될 거고요. 자, 가실손해보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죠?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 10% 공지하고 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최소 표본주수는 2주, 그 다음에 아주지에서 1개에서 3개 정도를 수확해서 조사하자. 다음 같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인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삼. 자, 인삼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인삼 봤더니 경작한수 500한, 연근 5년짜리고요. 기준 수확량 0.73, 자기부담 비율, 해가림 시설, 그 다음 가액 나왔고요. 조사 내용, 화재, 피해 칸수 350, 표본 칸 10칸, 표본 조사했다는 거죠. 표본 수확량 나왔고요. 지주목 가격 두둑이 폭, 고라기 폭. 아, 칸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칸 넓이. 자, 그래서 해가림 시설 피해액 500만원, 잔존물 30만원, 손해방지 30만원, 대위권 보정 20만원. 자,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정 비용은 어때요? 그죠? 비례 배분하죠?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다. 자, 그래서 인삼 피해율의 계산 과정을 쓰고 인삼 보험금 계산 과정을 쓰세요.
자, 그리고 해가림 시설 보험금 계산 과정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시된 형태의 값을 보는데, 자, 인상 같은 경우는 조사 방식이 중요한 게 칸 넓이를 먼저 구하자. 칸 넓이를 구하고, 그쵸? 그 다음, 재배 면적, 또는 재배 칸수. 그죠? 재배 칸수도 상관없죠? 칸수. 그 다음에 피해 칸수. 피해 면적, 피해 칸수. 그래서 칸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면적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제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하냐? 그죠? 표본 구간 수확량이 나오겠죠? 표본 구간 수확량을 구하고, 거기서 면적을 나눠서 표본과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온다. 자, 근데 인삼은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이나 조사 대상 칸수를 곱하지를 않죠. 그냥 단위 면적도 나오면 인삼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더 이상 손댈 게 없고, 여기서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위 면적당 해갖고 계산하고, 피해율은 어떻게 돼요? 미분상함수랑 똑같이 빼주면 되고, 피해율은 1- 연금별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곱하기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연습하시다 보면 인삼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인삼은 단위 면적당으로 나오면 더 이상 거기서 확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단위 면적당에 대한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본 구간 면적을 봤더니 표본 칸 10칸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주목 간격 3, 그 다음에 두둑의 폭과 고랑이 폭 해서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면적이 6.6이 나오는데 10을 곱해서 6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배 칸수 500칸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66제곱미터 곱하면 되죠. 자, 그 다음 피해 칸 350칸. 그래서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66제곱미터를 구하면 되죠. 근데 어차피 피해율 산정할 때 곱하기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그러면 곱하기 재배 면적이 뭐예요? 재배 면적, 그쵸? 재배 칸 500칸에다가 곱하기 66제곱미터. 피해 면적은 뭐가 돼요? 피해 면적은 피해 칸 350칸에 곱하기 66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 피해율을 구할 때는 칸을 이용해도 되고 면적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숫자를 곱함으로써 이제 확장할 필요는 없죠. 그냥 대부분 칸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칸. 그래서 이제 재배 면적, 피해 면적은 재배 칸, 피해 칸으로 산정을 하자. 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주어진 수확량에 66으로 나눴던 0.146이 나왔어요. 0.146이 나왔죠. 자, 0.146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0. 자, 미보상 감수량이 만약에 비율이 있으면 기준 수확량에서, 그죠?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빼서 거기다 미보상 비율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이 밭작물에서 평년 수확량의 역할을 하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산정하자. 자, 그러면은 수확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피해율은 1- 연금별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그다음에 곱하기 면적 피해율, 그래서 500칸분의 350칸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잊어버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산정한다고 했어요? 평수 미평을 기억해서 가면 된다고 했죠. 평수 미평. 그때 평수 평 빼기 평년 수확량분의 마이너스 묶고 이거 플러스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게 1이 되죠? 1-.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무슨 역할을 해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수확량이다. 인삼에서는 이렇게 변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형태를
기본 틀로서 알고 까먹는다면 평수 미평을 통해서 유도하는 방식이라도 같이 해두시면 이 제목들에도 유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같이 해서 피해율을 산정했더니 56%가 나왔어요. 56%. 자, 그럼 56%에서 자기 부담 비율 2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56%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자. 자,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지금 피해액을 산정을 해야겠죠. 자, 피해액. 비가림 시설. 피해액을 산정해야 돼요. 근데 피해액이 주어졌어요. 피해액이 주어졌다. 자, 그럼 피해액이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 피해액을 누구로 온다? A를 피해액. A를 피해액. B를 보험 가액에. 그쵸? 보험 가액에 20%. 가액에 20%. 그 다음에 C는 누구로 논다? C는 감가 후 피해액. 이렇게 산정해서 이 중에 중간값을, 가운데값을 우리는 손해액으로 하자. 손해액. 자, 이 패턴인데요. 이 패턴인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피해액이 이제 50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보험 가액에 20% 했더니 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피해액 A가 지금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 후 보험 가액의 20%도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가 후 C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A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A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감가를 한 거니까. 그러면 C하고 B와 A가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뭐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C, B, A가 되든 C, A, B가 되든 어차피 가운데 값 역할하는 건 A, B 같은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액은 우리가 5천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부담금 5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 30만 원,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대위권 보전 비용 20만 원, 그래서 보험금 이제 비용 포함해서 다음같이 자부담 제외시키고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 부분 이제 비례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기타 협력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다 그죠? 비례 배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림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인데 보험 가액은 2,500만 원이라고 제시가 됐잖아요. 아, 이거 비례 배분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그죠? 이거 비례 배분할 수밖에 없구나. 비례 배분할 수밖에 없어서, 가액분의 가액 금액으로 해서 비례 산정하자.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다 끝내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마지막으로 처리를 한 거죠. 기타 협력 비용은 처리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이제 배품목 나왔어요. 배. 자, 배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자. 여러분도 이제 가수 관련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신이 붙으셨겠죠? 자신이 좀 많이 붙으셔야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 부분 다시 한번 핵심 찍어 보시고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누수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봤더니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배. 오, 배 나왔네.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사과배. 사과배 1.07 생각해야겠죠. 1.07. 네, 1.07 곱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1.07 언제 곱해요? 낙하손해일 때. 어떤 재해에 대해서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인 경우에 낙하 피해는 1.07을 곱하자. 그냥 봤더니 여기 태풍이 있네요. 아, 태풍에 낙하 피해니까 1.07 곱해야겠다. 1.07 곱하자. 1.07 곱하자. 자,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 드렸고요. 보장 수준 50%다. 자, 평년 착가량, 가입가중, 가입가격, 가입주수, 자기부담 비율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금액은 주당 10만 원을 적용합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피해를 봤더니, 자, 여기서 특약 사항에서 보시면, 5종 한정 보정 특약을 안 들었죠.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안 들었네요. 자, 특약을 봤더니 5종 한정이 없어요. 그 5종 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 생각한다? 저가전 사고가 있었을 때,
저가 후에, 그렇죠? 저가 후에 차가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봐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요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박 피해가 발생했네요. 우박 피해. 우박 피해. 그래서 저가 종료 이후에 차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아, 그러면 저가 후 차가 수거의 5% 해서 거기다가 차가 뭐 100으로 해도 되죠. 프로니까. 뭐. 그래서 그거만큼 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 이 값이 맥스 A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맥스 A가 결정이 돼서 이 맥스 A는 문제에 나오는 태풍 조수의 우박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 적용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오케이, 기억했고. 그래서 우박 피해 나왔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의해서 인정받았고 미보상 사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 후 차가수 봤더니 화산 신고에 대해서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 봤더니 실제 결과하고 조사하고 같죠? 그럼 피해 주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1주당 차가수가 60개가 곱하고 90개 곱하고 하면 화산의 차가수와 신고의 총 차가수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화산과 신고를 각각 해서 총 저가 후 차가수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차가수 개수 구했고요. 자, 그럼 낙하손해조사 총 낙하가 4,000개 전수조사 실시했고 낙하 피해 구속률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4가 배니까 1.07 곱하고 낙하 피해 구속률 하는데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맥스 A를 산정해서, 그렇죠? 맥스 A를 차감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조수에, 자, 조수에 저가 종료 이후 조수에는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조수에는 보장되지 않죠. 누구만 보장돼요? 나무에만 보장이 돼요. 그 때문에 아, 조수의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실은 인정받지 못해요.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아, 누적 감소 과실수는 나오지 않아요. 나무 손해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나무 해갖고 나무 피해율에서는 요 나무수 30주가 들어가겠지만 그 외 과실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우박 나왔죠? 우박 5월 30일 날 발생한 우박 피해에서 착가 피해 조사하자. 그럼 착가 피해를 구성한 다음에 요 태풍에서 나온 거는 착가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맥스 A가 될 수 없고요. 조수에는 보상하지 않으니까 뭐 과실에 관계가 없고요. 아, 그러면 이때 구한 맥스 A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이쪽에도. 그죠? 이쪽에도 적용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계산해야겠다. 그럼 내용 정리 끝난 거네요.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자.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착가감소 보험금 먼저 산정을 하죠. 자, 그래서 화산과 신고에 대해서 60, 90을 곱해서 착가수를 구해요. 그래서 그 두 값을 합하면 저가 착가수 55,800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착가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55,800개를 제외한 44,200개가 감소 과실수가 될 거예요. 그럼 감소 과실수가 나왔고 이 저가 착가수하고 감소 과실수를 합산한 것이 기준 착가수다. 그죠? 기준 착가수는 평년 착가수하고 웬만하면 다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 개. 그러면 자기 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가수에서 자기 부담 비율 10%를 공제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미보상 비율 없으니까 연계.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이 된다. 자,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후에 자기 부담 감소량은 없다. 그렇죠? 없다. 그리고 사고당 발생하는 미보상만 신경 쓰면 되는데 각 사고당 미보상도 없었죠? 아, 그러면 감수 가실수만 신경 쓰면 되겠다. 이때 중요한 건 누구다? 저가 전 자연재해에 의하여 저가 종료 이후 착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렇죠? 착가율을 구해서 적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착가율을 봤더니 60% 미만이에요. 60% 미만일 때는 5% 다 인정해 주죠. 그 때문에 맥스 A가 5%가 돼서 그 외 나머지 사고에서 다 5%씩 공제한다. 자, 그래서 감수가 실수 나왔고요. 2,790개. 자, 9월 태풍 낙하 피해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1.07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낙하 피해 구성률에서 5%를 공제하고 1.07을 곱해서 2,568개. 자, 9월 조수에 따른 거죠. 자, 과실 손해는 보상되지 않아요.
가시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외국어죠? 보상 안 하는데, 그렇죠? 맨 마지막 우박사고에서는 사고 당시 착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착가수 이것만큼은 줄었으니까 아 얘를 공제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것뿐 가수에서는 그죠? 감수가시수로 산정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저가 후 착가수 55,800개에서 태풍에 의해서 4,000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수에 비해서 4,500개 줄어들었어요. 그의 나머지 개수인 47,300개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죠? 그래서 맥스 A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시된 감수 가실수들을 다 합산하면 누적 감수 가실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2,790개, 그 다음에 태풍에 의해서 2,568개, 그 다음에 조수에는 보장 안 되고요. 우박에 의해서 17,028개. 요거를 다 합산한 후에 가입가 중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한다. 자, 그래서 보험금 산정 끝났다. 중요한 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가실손해가 보장되지 않는다. 자, 나무 손해보험금은 나무 죽은 거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수해는 나무는 종합위험 방식이기 때문에 저가 종류 이후 상관없이 다 보상되어서 조수해로 죽은 30주, 30주, 60주에 대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 750주 중에 60주가 죽었어. 그랬더니 0.088% 나오네요. 그럼 자기 부담 비율 5%를 차감하고 5% 차감하고 남은 금액, 그렇죠?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학습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반복 숙달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